화천군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자가 릴레이로 지역 시장과 상가에서 물건을 사는 마켓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화천 마켓 챌린지는 지난 15일 화천군 기획감사실 직원 25명이 화천읍 시장에서 300만 원어치 장보기를 시장으로 군청 각 부서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관련 예산을 1억 원으로 늘리고 동절기에 멈췄던 도로 개설 등 각종 공사를 조기 재개했습니다.